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분기 카드 승인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.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285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15.1%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같은 기간 승인 건수는 11.6% 늘어난 67억 7천 건입니다. 이는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나 항공 관련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가 상승 여파로 소비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